빠방하이. 짱구 방영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데빌구 시절부터 짱구를 키우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짱구 엄마. 오늘은 짱구 엄마 시점에서 짱구 엄마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으로 요약해 볼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짱구 엄마 시점에서 짱구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본명보다 익숙해진 짱구 엄마라는 호칭. 지금은 이름을 잃었지만 그녀의 본명은 복미선입니다. 복미선은 1995년 광주광역시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봉선달, 직업은 학교 선생님으로 교내에서도 깐깐하기로 소문났는데요. 역시나 집안도 만만치 않았죠.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술. 그 이유가 놀라운데요. 사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듯 항상 정장 차림으로 집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학교에 교감이 되고 교육계의 훈장을 받는데요. 이 훈장은 무려 퇴직 후 10년이나 사건 사고가 없는 참 교육자에게 주어지는 것. 복미선이 얼마나 엄격한 집안에서 생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엄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인 봉선달도 뒤로 제압하는 집안의 숨겨진 권력자인데요. 평소에는 음식도 잘하고 가정적이지만 선을 넘었다가는 순식간에 이렇게 되죠. 네, 이 사람은 복미자, 복미선의 6살 터울 언니인데요. 이미지와는 달리 엄청난 장난기를 보여줍니다. 매일같이 복미선을 놀려 먹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공격을 당했죠. 와? 이건 복미선 집안 매력인 걸로. 이렇듯 엄격한 집안의 분위기와는 달리 복미선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같이 장난을 쳐도 복미자만 엄마한테 혼났고요. 복미선도 자기가 이쁨 받는 걸 알아서 언니를 많이 골탕 먹였죠. 평소에는 포커페이스인 아버지도 복미선만 보면 무장해제, 막내 버프를 신나게 누렸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복미선이 3살이 됐을 무렵 찐 늦둥이 복미소가 태어났거든요. 이후 집안의 모든 사랑은 복미소가 독차지. 심지어 미소가 잘못한 일에도 대신 주먹 돌리기를 당했는데요. 처음 주먹 돌리기를 당했을 때 충격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하죠. 둘째로의 서름은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 편지를 써온 미선이 엄마한테 자랑하려 했습니다만 순식간에 관심은 미소에게로.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난 복미소는 그대로 가출. 다시는 가족을 안 볼 작정이었죠. 하지만 미안하다며 울고 불며 자신을 찾는 부모님을 보게 되고 놀이터에 숨어있다가 울며 뛰쳐나갑니다. 이런 둘째의 서름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도 짱구를 차별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금방 짱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과하는 엄마가 됐다는. 엄마에게 마음이 풀렸다고 해서 미소에게도 그런 건 아니죠. 어렸을 때 미선이는 철없고 심술궂은 언니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뺏어먹는 것 좀 보세요. 힘만 나면 힘으로 제압하고 미소를 괴롭혔죠. 그 업보를 아직도 철없는 미소에게 다 돌려받고 있지만요. 그래도 세자매 중 가장 깡따구 있고 행동력이 강해서 그런지 미소가 놀림당할 때는 대신 가서 때려주거나 멋진 언니 면 모두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복미선, 지금은 짱구한테 주름살 마녀 소리나 들으면서 내려치기 당하지만요. 학창시절에는 미모로 날렸습니다. 훗날 동창회에서 밝혀지길 학교 최고 꽃미남의 농구부 주장이었던 민수가 미선이를 짝사랑했다는. 둘이 서로 짝사랑했지만 이렇게 이쁜 애가, 이렇게 잘생긴 애가 나를 좋아하겠어 하면서 서로 짝사랑으로 끝나버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학교에서 인생의 소울메이트 미숙이를 만났거든요. 이거 보세요. 중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점심도 항상 같이 먹는 절친이었습니다. 짱구 엄마랑 잘 맞는 이유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분도 외모와 달리 한성격하죠. 취미도 오토바이 레이싱에 짱구랑 처음 만났을 때도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둘 다 공부랑은 거리도 멀고 성격도 세다 보니 금세 절친이 됩니다. 지금이야 미숙이 말고는 친구가 별로 없지만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핵인싸였습니다. 짜짜잔. 이게 짱구 엄마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 연극부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도 남아있다는. 예쁜데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활동적이라 남자는 물론 여자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원픽은 따로 있었으니 아이돌 쓰리봉봉봉, 만봉, 비봉, 달봉이로 구성된 3인조 아이돌. 돈 모아서 콘서트 관람은 물론 각종 굿즈를 사 모았는데요. 최애 멤버는 그중 가장 인기 없던 달봉이었습니다. 어딘가 외모가 익숙하지 않나요? 복미선의 소나무 취향은 이때부터 시작된 듯하죠. 공부 빼고는 이것저것 다 잘했던 복미선. 일찌감치 교대에 들어간 언니 복미자와 많이 비교됐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꿈은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하는 스튜디어스가 꿈이었죠. 이건 과거 친했던 펜팔 친구 태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그때도 허세가 심했는지 아빠는 파일럿이고 엄마는 스튜어디스다. 자신도 영어를 잘해서 스튜어디스가 될 것 같다고 편지를 썼다는. 물론 태자도 자기가 과자 공장 사장 딸이라 집에 미끄럼틀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으리으리하다고 뻥을 쳤지만요. 미래의 태자는 작은 과자 가게 주인이, 복미선은 사고 뭉치 아들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가 될지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저 꿈 많고 활발한 소녀들이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유창한 영어요. 할 줄 아는 영어라고는 헬로우밖에 없었죠. 공부에도 크게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스튜어디스의 꿈은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 선생님이 된 복리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격리일이라도 배우기 위해 2년제 전문대에 입학합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상경을 하고 작은 단칸방을 얻어 자취를 시작하죠. 방이 지저분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초고속으로 졸업하고 첫째도 취업, 둘째도 취업에 몰두 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동산물산이라는 회사에 총무과로 취업 성공. 적은 월급이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잘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떡잎마을 주변을 걸어가던 복미선 실수로 하트 손수건을 떨어뜨립니다. 그걸 한 남자가 주워줬으니 바로 짱구 아빠 신영식. 신영식은 복미선의 얼굴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데요. 이쪽도 아닌 척은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던 달봉이와 똑 닮은 외모,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죠. 둘 다 무역회사를 다닌다는, 시골에서 상경했다 는 공통점 덕분인지 더 빠르게 가까워졌죠. 여느 연인들처럼 만나서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처음으로 손도 잡아보고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가던 두 사람. 둘이 천생연분이었는지는 몰라도 만난 지 1년이 안 되는 새에 서로를 결혼 상대로 낙점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듯 말 듯 답답한 신영식에 나날이 지쳐갔으니 복미선은 당장 결혼하고 싶었고 신영식은 바로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던 게 문제였죠. 오늘은 프로포즈 하나? 그럼 오늘은? 물론 결혼 생각도 어떤 신영식, 복미선은 애가 탑니다. 절친 미숙이도 신영식을 못마땅해 하긴 했습니다. 신영식에게 우산을 빌려서 갖다 주러 집에 간 날 어떤 변태 할아버지를 만나는데요. 그게 짱구 친할아버지였기 때문이죠. 둘이 결혼하면 닮은 아들을 낳을까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됐다는.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신영식에게 짜증이 날 대로 난 복미선, 신영식에게 얘기도 안 하고 미숙이와 발리로 훌쩍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무려 4일간이나요. 애가 타는 건 이쪽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회사에 전화해봐도 누구랑 여행 갔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었죠. 그렇게 4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신영식의 집에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설마 복미선? 아니죠. 옆집 사람인데 취했다며 무작정 자고 간다고 하고 들어누워버립니다.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하필 그때 복미선이 등장하고 바로 뺨따귀 엔딩을 맞죠. 복미선은 바로 다음날 회사 후배의 소개로 소개팅을 합니다. 연하에 돈도 많고 잘생긴 이 남자, 바로 썸을 타죠. 매일 공원이나 가는 빈곤한 데이트가 아닌 호화스러운 데이트였지만요.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혼자 에너지 드링크를 벌컥벌컥 들이키다가 신영식을 사랑함을 깨닫고 그제야 집으로 뛰어가죠. 눈물을 머금고 그윽이 쳐다보는 두 사람,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결혼이 쉽겠습니까? 결혼 사이에는 짱구 외할아버지 봉선달이라는 산이 버티고 있었죠. 어느 날 복미선의 방을 급습한 봉선달, 하필 그때 신영식이 맥주를 사들고 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 방에 외간 남자가? 보수적인 봉선달은 난리가 났죠. 바로 두 사람을 카페로 끌고 가서 호통을 칩니다. 게다가 이미 미선이는 점 찍어둔 남자가 있다며 포기하라고 선전포고를. 이때 눈치 없는 신영식 가만히나 있지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포기하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닌데요. 두둥. 복미선과 아버지 둘 다 난리가 나죠. 그래도 자식 고집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우선 양가 아버지의 상견례 자리를 가져보기로 합니다. 이게 웬걸? 절대 맞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 술 한 잔씩 들어가더니 은근 잘 맞아서 대화를 잘 이어갑니다. 눈무슨 금방 취해서 싸움이 나죠. 서로의 출신 지역을 비하하며 선을 넘나드는 두 사람, 기나긴 싸움이 이때 시작된 거군요. 봉선달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며 막말을 퍼붓고 이미 점 찍어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남녀를 어떻게 떼어놓냐고 신영식의 아버지 신돌식이 웬일로 바른말을 하는데요. 결혼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도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 거지? 네? 네? 뭐 언젠가는... 뭐라고? 복미선은 바로 예스라고 하지만 신영식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봉선달은 이런 흐리멍텅한 성격은 싫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이렇게 두 사람은 또 한 번 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 오는 어느 날 서점에 간 신영식, 책을 고르다가 어떤 여자와 손이 닿았으니 역시나 복미선이었습니다. 또다시 인연임을 직감한 두 사람, 이번에는 제대로 설득해보자며 양과 부모님과의 상견례 자리를 만듭니다. 전운이 감도는 이 자리, 신영식은 용기 내서 결혼 전제 만남의 허락을 구해보지만 바로 거절. 짜증이 팍난 신돌식은 얘기 끝난 거 아니냐며 TV를 켭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뛰어노는 드라마, 신영식은 자식을 낳으면 훈육도 하고 엄격하게 키울 거라고 거들죠. 반면 복미선은 혼내지도 않고 사랑으로만 키우고
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라? 완전 반대 아니냐며 이 말을 들은 봉선달. 의외로 신영식이 대쪽 같은 구석이 있다며 만남을 허락합니다. 정계 무엇?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혼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죠. 그리고 북미선이 22세가 된 해에 9월 11일 바닷가에서 낭만적인 프로포즈를 합니다. 신영식은 힘들게 프로포즈한 만큼 결혼기념일은 당연히 챙기는 거고 프로포즈한 날을 잊지 말자며 프로포즈 기념일을 만들죠. 괜히 만들어서 해마다 이렇게 궁변을 당하지만요. 이렇게 두 사람은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에 꼴이 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22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북미선.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맞벌이라고 해봤자 돈이 쪼들리는 상황. 눈물을 머금고 신혼여행을 포기하죠. 가까운 데조차 가지 못했다는. 신영식은 물론 자신도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은 이때부터 생긴 건데요. 좋아하는 옷 쇼핑은 생각도 못하고요. 세일은 반드시 기억. 음식은 무조건 집에서 해먹었죠. 자취할 때는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몰랐지만요. 이때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 음식 실력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짜자잔. 여기가 신혼집. 이름하여 허름맨션. 방 하나에 와르르맨션보다 좁은 이 집. 월세가 25만원 남짓인 와르르맨션보다 더 저렴했죠. 집은 작지만 행복했던 그때 남편과의 금슬도 좋았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북미선. 스튜어디스는 무슨. 무역회사의 총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태교요. 아예 이름을 정할 시간도 없이 바빴죠. 신서준, 신지호, 신장군, 신민구. 미리 쪽지에 후보를 적어놓고 긴 했지만요. 출산 전까지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비오는 5월 5일 남편 신영식의 생일날. 신영식 역시 생일 파티도 하지 못한 채 열심히 야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녁 예상치 못한 진통을 느끼고 북미선은 홀로 힘겹게 병원으로 향합니다. 신영식은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왔지만 이미 아이는 태어나고 난 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산고를 혼자서 이겨낸 거죠. 남편을 닮은 수검댕이 눈썹에 귀여운 아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이름을 정할 시간. 남편이 쪽지를 꺼내는데 다 젖어서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중 남아있는 글자를 합해서 짓기로 하는데 그 이름하여 짱구. 네, 그렇게 사랑스러운 짱구가 태어난 겁니다. 이런 게 행복일까요? 여전히 신혼에는 꿀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너무 좋았고요. 남편 회사까지 요리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나 아내가 부럽다는 칭찬도 매일같이 들었죠. 전업주부의 삶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짱구. 엄마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미숙이의 예상대로 짱구는 할아버지와 똑 닮은 성격과 외모로 태어났습니다. 어찌나 말썽을 피우는지 아빠를 위해 싸놓은 도시락을 다 먹어버리는 건 기본. 틈만 나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요. 편식도 심해서 야채만 들어갔다 하면 냅다 뱉어버렸죠. 여자를 밝히는 것도 유전인지 TV에 예쁜 여자만 나오면 희덕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소리는 끝까지 못 배우고 계속 자기야 여보야 라고만 했죠. 커서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많았지만요. 너무 이쁜 짱구. 웃어도 화내도 울어도 사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북미선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이유식도 짜지 않게 건강에 좋은 재료만 넣었고요. 좋은 육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참석했죠. 철수, 훈이, 유리네를 처음 만난 것도 아이 이 닦는 교육에서였으니까요. 이때도 난리 센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짱구가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바로 병원으로 직행. 비닐봉지를 먹질 않나, 배가 아프다고 하질 않나 매일같이 사고를 쳐서 동네 의원을 집 드나들듯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에게 과잉보호라고 꾸중을 듣기도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짱구가 아프지만 않으면 됐죠. 물론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요. 셋이서 살기에는 너무 좁은 집. 짱구는 매일같이 벽에 부딪히는 파리놀이, 벽장에 낀 물건놀이나 하고 있고요. 집이 좁아서 틈만 나면 넘어지기 일쑤였죠. 주먹 돌리기 한번 했다간 집이 뒤집힐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짱구가 더 크면 이 집에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북미선은 큰 마음 먹고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자고 제안하죠. 큰 결정할 때는 늘 소심한 남편. 북미선은 집은 대출받아서 사면 되고 대출은 내가 아껴서 갚으면 되니까 사자고 쿨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짱구와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닙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은 한정적이었으니 부동산 중개인은 첫인상 보자마자 돈 없어 보인다며 무시했고요. 그나마 보여준 집도 당연히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었죠. 지금 집보다 좁은 집, 산 넘어 집, 무너져가는 집 다 돌아다녀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그때 우리의 럭키보이 짱구가 한 곳을 가리킵니다. 마침 그 부동산에는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집이 한 채 남아있었죠. 방 4개에 거실, 주방까지 있는 새 집. 많은 고민 끝에 여기로 결정합니다. 네, 짱구네는 그렇게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전업주부라는 게 이렇게 힘이든지. 다섯 살로 훌쩍 자란 짱구, 걱정보다도 더 크게 사고를 쳐댔죠. 유치원에는 시간에 맞게 간 적이 없으니 매일같이 자전거로 힘들게 태워다 줘야 했고요. 집을 힘들게 치워놓으면 금방 난장판을 쳐놓고요. 어디라도 데리고 나가면 어찌나 고생스러운지 몇 년은 폭삭 늙는 느낌입니다. 자기관리는 콕 깨져버 하늘 위로. 흰머리는 늘어만 갔고요. 옷은 늘어지든 말든 매일 똑같은 옷만 입었죠. 늘어나는 눈가주름에 늘어지는 뱃살에 동미선 자신은 신경 쓸 틈도 없었습니다. 아직 30대도 안 됐는데 틈만 나면 허리가 아파오고요. 만성변비에 성격도 나빠지는 듯한 느낌이죠. 생각해보면 억울하기만 합니다. 나도 29살인데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 고생에서 집안일하고 아껴 쓰려고 노력해도 짠순이라고 핀잔을 주는데요. 그럴 때는 욱하는 게 사실입니다. 동미선도 홧김에 쥐꼬리 월급이라고 구박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말 살림하는데 빠듯하기만 한걸요. 35년 대출금에 3인 가족 식비에 남편 용돈에 짱구 유치원비에 낭비하는 것 같아도 화재보험에 가족들 보험까지 다 들었고요. 저축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흰둥이까지 주워왔으니 흰둥이 사료값은 물론이요. 산책에 키우는 것도 다 북미선의 몫이 돼버렸죠. 그래도 가족들 밥 삼시 세끼는 다 챙겨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짱구 도시락 싸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짱구 돌아오면 점심에 후식, 남편 돌아오면 저녁에 술상까지 다 손수 차려줬죠. 이거 적은 예산에서 하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식재료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세일 전단지를 매일같이 봐야 했고요. 어디 응모 행사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죄다 참여했죠. 한 번은 모찌 된장국에, 모찌 돈가스에, 모찌 피자에, 모찌만 몇 끼 내내 먹은 적도 있고요. 청국장 오므라이스, 청국장 찌개, 청국장 스파게티, 청국장 만두까지 한 재료로 며칠 내내 우려먹는다고 불평은 듣지만요. 절약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짱구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키즈 모델, 피겨 스케이팅, 노래, 발레, 과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한 명 키우기도 이렇게 힘드니 둘째요.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죠. 둘째라니 마음의 여유,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5년간 임신할 건덕지도 없던 게 사실입니다. 짱구 이 녀석, 둘째 가질 틈을 안 줬기 때문이죠. 부부만의 수신호를 개발해서 어른들의 대화를 해보려 해도 이 녀석이 꼭 껴서 폐방을 놓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으니 짱구가 유치원 합숙에 들어가는 날 눈치 없는 짱구를 유치원에 보내버리고 공미선은 아껴뒀던 속옷을 꺼냅니다. 미리 사놓은 와인과 명란젓도 준비 완료. 몇 년 만에 방해 없는 뜨밤을 보냈죠. 냉무슨 명란젓으로 급성 식중독에 걸린 두 사람, 구급차 신세를 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튼 뜨밤에는 성공.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따라 몸이 안 좋은 북미선, 속이 안 좋아 토마토 주스를 마시다가 실수로 옷에 흘립니다. 두둥. 이걸 목격한 짱구, 오늘따라 착한 짓을 하질 않나? 죽으면 안 된다고 하질 않나? 영 이상하죠. 알고 보니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슬퍼한 거라고. 사실 낮에 했던 건 입덧일 뿐. 일찌감치 산부인과에 다녀와 임신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3개월이요. 임신 첫 번째는 몰라서 훌쩍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두 번째라 괜히 더 예민합니다. 뱃속의 아기가 짱구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교에 각별히 신경을 썼죠. 착한 아이를 낳기 위해 품이 있는 말과 행동만 하려고 노력했고요. 짱구 낳을 때처럼 혼자서 급하게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비 훈련도 했습니다. 남편은 딸을 위해 담배를 끊고 짱구는 산부인과까지 보디가드를 하는 등 가족들도 뱃속의 아기를 위해 모두 노력했죠. 드디어 병원에 진단을 받는 날 북미선은 내심 딸이 태어나길 기대하는데요. 아이의 성별이 딸로 밝혀지고 신나서 난리가 납니다. 어느덧 출산 당일. 왜 진통은 꼭 아무도 없을 때 나는 걸까요? 그래도 나는 베테랑 주부 북미선. 그동안 훈련한 보람이 있게 진통이 사라졌을 때 남편에게 출산을 알리고 짱구에게 집 보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직접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여도 여전히 힘든 출산. 병원에서 밤이 될 때까지 진통을 반복합니다. 어느덧 늦은 밤 드디어 태어난 딸. 미리 와있던 남편과 짱구가 북미선과 딸을 맞아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짱구의 감동 선물. 이게 자식 키우는 재미 아닐까요? 북미선도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날 흰둥이와도 인사하고 며칠간은 입원하여 몸조리를 합니다. 대망의 퇴원날. 남자들이 집은 멀쩡히 보고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임? 이게 웬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죠. 는 백? 죄다 흰둥이 집에다가 처박아놨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 딸의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 짱구처럼 막 정했다가는 말썽쟁이가 될까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데요. 집안 전통에 따라 종이비행기를 날려 이름을 정하기로 결정. 각자 생각한 이름을 적고 종이비행기를 날립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름은 짱아, 짱구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드디어 새 가족이 탄생했네요.
북미선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짱구 아빠와 짱구를 깨우고 어제 귀찮아서 미뤄뒀던 설거지를 치운 뒤 아침 식사와 짱구와 남편 도시락을 동시에 준비하죠. 짱구 이 녀석은 왜 이리 말을 안 듣는지 기어이 엄마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양치도 억지로 시키고 세수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밥도 먹이죠. 그 사이에 온 가족 이부자리를 정리하는데 짱구가 화장실 간 사이 가버린 유치원 버스. 짱구와 짱아를 데리고 자전거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유치원 버스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도착한 유치원. 집에 돌아오니 진이 다 빠졌습니다. 식탁에는 넘쳐나는 설거지 거리뿐 내 밥은 무슨. 그냥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낮잠을 자죠. 그렇게 몇 시간 쉬지도 못하고 짱구 오면 짱구 뒤치다꺼리, 저녁 준비를 다 하면 어느새 남편이 퇴근해서 남편 뒤치다꺼리 하면 하루는 금방 끝이 납니다. 이 고된 하루에 무한반복, 맨날 낮잠 잔다, 살쪘다 구박하지만 애둘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인가요? 짱아의 탄생,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고생은 2배, 아니 3배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짱아 이 녀석 짱구를 능가하는 사고뭉치였죠. 실수로 술을 마시질 않나, 잘생긴 오빠 따라 집을 나가버리질 않나, 아끼던 보석들을 변기에 내려버리질 않나, 하루가 다르게 사고를 쳐댑니다. 화내지 않고 말로 훈육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만 현실은 주먹 돌리기, 꿀방 크러쉬, 엉덩이 때리기, 고상한 게 가장 어렵죠. 그나마 하소연할 사람은 남편뿐. 남편마저 공감을 안 해주고 핀잔을 주면 괜시리 서운해집니다. 그럴 때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요. 몇 번이나 이혼하자며 고성이 오갔죠. 꼭 화내고 나서 애들 앞에서 다신 그러지 않겠다며 이불킥. 네, 북미선 본인도 완벽한 엄마, 아내가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화나서 앞뒤 안 보고 짱구의 뺨을 때린 적도 있고요. 유혹에 약해서 홧김에 명품을 지른 적도 많고요. 난폭운전으로 경찰차를 추월하다가 딱지를 받질 않나, 술에 취해서 술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 겨우 29세, 너무 빠르게 주부가,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그럴까요?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철없을 때가 있지만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가족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나이 먹고 다시 보니 짱구 엄마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 좋으면 흰둥이 시점에서 보는 짱구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오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용숙이?